드셔서. 우연히 만원 행복 전 MC 김인성을 만난 별. 만원 행복하는구나. 야. 아, 진짜. 아, 계속 하시는 줄 알았어. 아, 혁재 형이 제 자리 뺏었어요. 아니 혁재 형이 저보다 더 싸게 받으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싸게 불러서. 네. 아, 혁재 형 너무 맛있다. 아, 지금 누가 상대편인지 누가 아세요? 알아요. 김현철. 와, 김현철 씨 예전에 한번 하셨었잖아요. 네. 개밥 드시는 분이세요. 자리 한번 보시죠. 지난 도전 당시 공짜라면 개밥도 먹었던 김현철. 아침부터 그냥 아끼려고 만원. 아니 집에서 맘 먹고 부어도 얘기를 해줘야지. 아 진짜 개밥까지 드셨던 분이에요. 이길 수가 없잖아. 이길 수 있겠어요 여자분이? 개밥 먹는 사람을? 심지어 중간 점검 때 잔액 교환을 했어요. 네. 내가 더 조금 썼었어. 근데 현철 오빠가 바꿔버린 그 양반이. 정말 개밥만 드시는 줄 알았는데 손질도 계란 반지 맛있지?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? 그렇죠. 정말 아 파이팅. 알겠어요. 파이팅 만원 행복 파이팅. 네.